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바로 불닭 볶음면입니다. 근데 불닭 볶음면만 먹으면은 또 아쉬우니까는 불닭 볶음면에는 또 대패 삼겹살 싸 먹으면은 맛있거든요. 근데 불닭 볶음면에 대패 삼겹살만 싸 먹기는 또 아쉬우니까는 제가 통수육 먹을 때 조금 남았던 알배추를 같이 싸 먹을 거예요. 알배추랑 같이 먹으면은 알배추의 단맛이 있고 또 쌈 싸먹고 하면 좀 위에 자극이 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배추에다가 면이랑 고기랑 같이 싸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저희의 불닭볶음면 함께 드시러 가시죠. 오늘은 알배추에 불닭볶음면 대패 쌈 싸먹기입니다. 일단은 세팅한다고 살짝 불은 아이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소스가 약간 덜 빨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소스 일단은 쭉쭉 짰기는 짰거든요. 일단 불닭볶음면부터 덜 매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아가 손목에 힘이 없으니까 젓가락질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불닭볶음면. 그죠? 맛있어. 이게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대패 하나, 대패 두 개, 아쉬우니까 세 개까지 딱 올려주시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집히는 식감 대박. 제가 페이스북에서 불닭말이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거 보고 아 되게 맛있겠다 했는데 불닭말이를 알배추에 싸먹는. 대치랑 고기도. 두꺼운 것보단 얇은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기가. 오늘의 음료수는 사이다.
K컵에 관한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스타벅스의 펭귄 스플래시 콜드컵이고요. 선물 받기로는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인터넷에는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막 머리 사고 막 이러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거지는 막 선물 받은 게 좀 많아요. 앞접시. 뭔가 요상한데요? 제가 먹어줄게요. 진짜 달아요. 좀 더 써먹어야지. 면을 이거 조금만 올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입 터져요. 고기를 싸가지고 알배추도 조그만한 거에 싸가지고 부끄러워. 여러분, 제가 나맘과 저의 면 먹기 차이점을 알았어요. 일단은 나름이식 면 먹기는 일단은 턱을 갖다 대요. 턱을 갖다 대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맘식 면 먹기는 면은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잡고 이렇게. 엄마는 후루룩 하지 않아. 후루룩 하지 않고 넣고 씹고 넣고 씹어요. 저는 후루룩 씹고 후루룩 씹고. 우리 엄마는 넣고 넣고 이렇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랑 먹었던 먹방 영상들 모니터링 하다가 알았어요. 그 차이였어요. 이제 면은 또 후루룩 소리가 나야 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엄마가 드시는 방법이 더 깔끔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후루룩 하면 이게 막 국물이 막 다 튀어요, 얼굴에. 그리고 매운 거는 후루룩 하다 살이 잘못 걸리면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 맛있다. 이제 이게 매운 것도 여러분 안 먹던 버릇을 들이니까 못 먹겠어요. 매워요. 제가 예전에 송주 블랙맨 이후에 매운 음식을 진짜 자제하고 있거든요. 와, 못 먹겠어요 진짜. 너무 매워. 이게 양이 별로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씩 쌈싸 먹다 보면은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쌈은 뭔가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넣고 후라이팬을 바꿔야겠어요. 미안해요. 되게 특이하다. 사실은 제가 오프닝과 엔딩 영상을 날려 먹어가지고 먹은 거는 어제 새벽에 먹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엔딩을 찍고 있네요. 일단은 불닭 볶음면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매운맛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저의 몸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걸까요? 매운맛에 조금 강해진 그런 몸으로. 아무튼 오늘은 되게 식비도 별로 안 들었고 되게 좀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실패가 없는 메뉴였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 굿날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토끼 모자는 열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지 사랑입니다. 해주세요 꼭. 안녕. 까뜩까뜩까뜩.